안녕하세요. 매너와삽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좋은 작품들은 매력적인 주인공들이 있고 그런 주연들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훌륭한 조연들이 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좋은 작품으로 평가를 받는 이유는 백현우와 홍혜인의 아름다운 모습들도 있지만 홍범자 같은 빛나는 조연들의 활약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작품이 후반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홍범자의 러브스토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조연급인 홍범자의 사랑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품에서 꼭 필요한 전개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홍범자의 새로운 연인이 될 사람인 용두리의 장구경이라고 불리는 영송에게 왜 주목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영송이 홍범자에게 준 뽕나무 열매의 비밀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홍범자는 영송을 만나기 전에 영송의 어머니와 우연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홍범자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사람이죠. 작품 초반부터 씩씩하고 용감한 모습을 보여주던 홍범자는 최근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많아졌습니다. 홍범자가 울고 있을 때 영송의 어머니가 다가와서 손수건을 건네주었죠. 덕분에 홍범자는 잠시나마 슬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식파에서 홍범자는 영송을 만나서 손수건을 돌려주는데요. 이때 영송은 홍범자에게 우는 사람은 3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참는 건 2류라고도 했죠. 홍범자가 1류는 뭐냐고 묻자 영송은 힘들 때 6류를 먹는 사람이 1류라며 다음부터 울지 말고 고기를 먹으라는 말을 남깁니다. 홍범자는 그런 영송에게 더욱 관심이 가게 되었죠. 고기를 먹으라는 것을 보면 영송은 혹시나 정육점이나 고깃집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집에서 흰 러닝셔츠를 입고 있는 영송을 보면 백수로도 보이는데요. 인물 소개에도 딱 입에 풀칠할 정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독서를 한다는 설정인 것을 보면 영송은 뭔가 세상을 통달한 도인의 모습 같습니다. 그런데 11화 예고에서 영송은 홍범자에게 뽕나무 열매를 전해줬습니다. 과연 이 뽕나무 열매가 단순히 홍범자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용도였을까요? 이 뽕나무 열매는 작품의 결말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홍범자는 과거엔 어머니에 대한 아픔과 그리움 때문에 눈물을 흘렸죠. 그리고 최근에는 홍혜인이 큰 병에 걸렸기 때문에 홍범자는 마음 아파하며 울고 있죠. 영송의 어머니가 홍범자에게 손수건을 주었듯이 영송이 홍범자에게 준 뽕나무 열매도 홍범자의 아픔을 치유해 줄 것입니다. 홍혜인의 병을 치료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혈구의 수치를 올리는 일이죠. 대한민국의 뽕나무 열매는 보통 OD라고 부릅니다. OD는 혈액순환을 돕고 암세포를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논이는 인도 뽕나무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논이의 효능에 눈에 띄는 부분이 있는데요. 논이는 백혈구의 수치를 올려준다고 합니다. 영송이 홍범자에게 준 뽕나무 열매는 오디로 보이지만 오디나 논이나 같은 뽕나무 사촌이라고 우겨봅니다. 홍범자는 뽕나무 열매를 본인이 먹지 않고 홍혜인에게 갖다 주겠죠. 홍혜인은 이 뽕나무 열매를 먹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서 불치병에서 완쾌되는 해피엔딩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작품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홍범자의 러브스토리가 반드시 필요했고 홍범자의 사랑인 영송은 홍혜인이 완치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후반부에 유력한 히든카드인 것이죠. 홍혜인과 백현우도 행복한 결말을, 그리고 홍범자와 영송도 사랑을 이루며 뽕나무 열매로 맺어진 좋은 인연으로 해피엔딩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송의 진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와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